제19화 왕가도의 계책과 승승장구. 왕가도로 알려진 이자림은 청주 이씨 출신의 호적이었습니다. 개국공신 가문은 아니나 918년 고려가 건국된 후 936년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공을 세운 가문입니다. 왕건은 삼한 벽상공신을 기리기 위하여 940년 개경의 신흥사에 공신당을 세우고 공신 그림을 벽에 그렸는데 이 그림에 오른 이희능의 후손입니다. 이자림은 서경의 장석이라는 말단 관리였으나 재상의 자리에 올랐고 현종의 배양공신까지 되었습니다. 강감찬, 최황, 최사위, 왕가도 4명 중 1명입니다. 큰딸은 현종의 왕후, 귀비, 궁인 중에서 중간인 귀비가 되었고 둘째 딸은 덕종이 1031년 즉위하자 첫 번째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034년 음력 2월 덕종이 이복 누이인 경성왕후를 왕후로 책봉하면서 제2비로 밀렸습니다. 왕가도는 석 달 후인 5월 사망했습니다. 이자림이 출생연도는 확인되지 않지만 성종 시절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조정에 출사하였고 서경에서 장석이로 지냈습니다. 장석이는 서경, 동경, 남경과 지방의 대도호부와 12목에 각각 한 명이 파견되어 기록을 담당하는 말단 문관입니다. 이후 기록에 등장하지 않다가 김은 최질이 난을 진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금이 함경도 지역인 화주 방어사를 마치고 개경으로 돌아왔을 때 김은 최질이 반란에 성공한 모습을 보면서 매우 분노하였습니다. 이자림은 중추원 일직인 김맹에게 한고조 유방의 고사를 이야기합니다. 김은과 최질을 제거하는 일은 목숨을 거는 중차대한 일이었으므로 문신들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말을 꺼냅니다. 한 고조의 운몽주유를 아느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김맹은 이 뜻을 현종에게 전했고 현종은 이자림이 서경에서 장석이 시절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를 권, 서경유수 판관에 보냅니다. 권은 권모술수라는 의미와 함께 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서경은 평양, 유수는 옛 왕조의 도읍지나 군사요지에 두는 관리를 말합니다. 현종은 이자림의 배후에서 계획을 추진하였고 이자림은 서경에서 모든 준비를 하였습니다. 1015년 음력 3월 서경이 장락궁에서 이자림이 김은 최질 일당을 죽이자 이자림은 현종의 신임을 한몸에 받게 됩니다. 이후 현종은 최사위에게 자신의 친부모인 안종과 헌정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황해도 월고리에 있는 영취산 자락에 5년에 걸쳐 현화사를 지을 것을 명하는데 현화사가 완공된 이후 최충순이 작성한 비문에는 이자림 대신 이가도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김은 최질의 난이 끝난 1015년에는 이자림으로 기록되었다가 1020년에 이가도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가도는 당시 고려에서 내정을 맡은 내사문화성과 양립하는 왕실의 최측근 기관인 중추원의 2인자인 차관의 요직을 담당하였습니다. 이후 이가도는 점차 승진하여 고려 최고 정부기관인 내사문화성 3인자인 참지정사에 임명되었습니다. 참지정사가 된 이가도는 강감찬의 제안으로 시작된 거랑군을 방어하기 위한 개경 외성 건설의 책임자가 됩니다. 이가도는 21년간 진행된 고려의 거대 방어시설인 나성공사를 선울, 황보유의 황주량과 함께 마무리 지으면서 현종에게 왕시성을 하사받게 됩니다. 부인 김씨도 개성 현부인에 봉해지고 장녀인 원질 귀비가 현종의 후궁이 되면서 왕가도는 당대 중신의 지위에 오릅니다. 현종의 장남인 왕흠이 1031년 덕종으로 즉위하자 왕가도의 둘째 딸이 가장 먼저 왕비가 되면서 현종에 이어 덕종의 장인이 됩니다. 이어서 왕가도는 고려의 내사문화성의 2인자의 자리에 오릅니다. 덕종은 거랑과의 외교 관계에서 강경론자였는데 왕가도는 덕종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당시 거랑은 압록강 동쪽에 최전방 공격기지를 축성하였는데 고려의 요청에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거란의 성종이 사망하자 고려는 사신을 보내 압록강에 설치한 다리와 성을 헐고 억류한 고려 사신을
귀환시켜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란은 이를 거부하였고 고려는 현실을 받아들이자는 온건파와 거란의 사신 파견을 중지하고 연호도 사용하지 말자는 강경파로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왕가도는 덕종과 함께 강경파에 속하였습니다. 덕종 시절에 고려는 이미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여 고려사 덕종세가 내용의 상당 부분은 타국이 고려에 조공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종 후기부터 덕종대에는 타국의 품계를 내리거나 책력을 반포할 정도로 국가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천리국의 왕 문하산은 준마와 담비 가죽을 조공하였고 요나라 남부에 거주하는 해족과 발해 유민들은 계속 고려로 이주하여 귀속하였습니다. 울릉도 성주도 덕종에게 특산물을 바쳤습니다. 여준의 장수 등 170여 명도 병기, 준마, 특산물을 바친 기록이 등장합니다. 덕종 시절 유소가 거란에 대한 공격을 건의하자 왕가도는 적극 찬성하였는데 덕종도 이를 지지하였으나 대다수 중신들이 반대하면서 출정은 취소됩니다. 왕가도는 자신의 레임덕을 느껴서인지 사직을 결심합니다. 왕가도는 청주로 낙향하였다가 1034년에 사망하였습니다. 덕종은 장인이기도 한 왕가도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었고 태사와 중서령을 추중하였습니다. 왕가도의 두 딸이 현종과 덕종의 비가 되었고 3년은 인천 이씨 이재현의 장남 이정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이정의 다섯 번째 동생인 이호의 장남이 고려의 권신 이자겸이었습니다. 이자림은 김은 최질이 난 이후 이가도로 개명하였고 개경 외성을 축성한 이후 왕씨성을 하사받아 왕가도로 성까지 바꾸었습니다. 고려는 조선과 달리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유명인들도 마찬가지여서 정몽주의 경우에는 초명이 정몽란, 개명이 정몽룡이었고 다시 정몽주로 개명하였습니다. 중기의 대표적 문장가인 이규보는 초명이 이인자였고 최씨 무신 정권을 세운 최충원은 최란, 강감찬은 강은천, 성리학을 들여온 안양은 안유였습니다. 최성지라는 인물은 네 번을 바꾸어 다섯 번째 이름으로 최종 정착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려사 열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후비, 종실, 공주 등 여성을 제외하면 총 699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126명이 개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율로 18%인데 고려 묘지명을 통하여 확인하면 256명 가운데 39명이 개명하였다고 합니다. 약 15%입니다. 묘지명과 족보 등 다른 기록도 확인하면 20%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개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반 백성들이 병역에서 벗어나거나 범죄 사실을 감추려는 목적으로 개명하는 것은 엄격한 조건이 따랐습니다. 개명은 일반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지배층의 특권으로 보여집니다. 고려 국왕 33명 가운데 16명이 개명하였으며 태조의 개국공신 4명인 홍유, 신순겸, 복지겸, 배영경도 모두 개명한 이름입니다.